다 남들과 똑같은 야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나 못한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던지고 싶어요. 구독자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락영입니다. 오늘은 김병근 선수가 선발 투수로 뛰는 양주 레볼루션과 성남 블루팬더스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병근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초반을 조금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고 일단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힘을 빼지 않고 던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경기에 사실 9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 변명의 기회가 되면 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다 이겨내고 병근이가 변화구가 좋은데 초반에 조금 잘 풀어나가면 연투가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스플리터 저런 풀로 던졌어야 되는데 아까도 똑같이 오다가 팍 가라앉는 느낌이라서 공이 진짜 힘있게 들어오니까 방금은 진짜 완전 다른 볼을 던져서 타자가 속았어요. 지금 이제 김병근 선수는 사실 한화에서 6년 있었고 질롱코리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양주 레볼루션에서도 지금 이제 투수로 에이스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 레볼루션이 초반부터 방망이를 지금 엄청 쳐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야 배트가 어떻게 저렇게 부러져?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거 안 놓치고 칠 계획인데 네. 전체적으로 방망이가 잘 돌고 있고 아 역시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강남진 선수. 은근이 형은 구속도 동률에서 꽤 있고 변화구도 좋아가지고 컨트롤도 좋고 양주 레볼루션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저희 오빠는 지금 140 초반에 공을 던지고 있고 최고 구속은 146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왜 좀 똑똑하게 승부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은 아우트 승부를 했다가 이번에는 안쪽 볼을 던지면서 바깥쪽 찍고 안쪽 몸쪽 찍고 다 낮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죠. 타이밍을 제대로 뽑았어요. 제가 강조하는 타이밍 뺏기. 우리 김나경 선수의 전매 특허. 타이밍. 야구는 투수는 타이밍 싸움이다. 오케이. 더블. 형사. 김병근 선수 형사를 잡아냈습니다. 아, 역시 김병근 투수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고등학교 때 4번 타자를 겸했다고. 오. 그래서. 우와! 우와! 와, 말씀드리는 순간 일단 그거 얘기하는 순간. 아. 김병준 중견 나타를 기록합니다. 살아있네. 집에서 돌아온 저희 오빠가 바로 투수 마운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수도 못하고. 오빠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 오빠의 장점은요. 제구 위주의 유형이다 보니까 좋은 스플리터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떴어. 자, 그렇죠. 자, 뜬공입니다. 이거 무난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네. 자이스가 잘 잡아냈습니다. 좋은 투수들의 그 특징을 보면 다 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이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버렸습니다. 와우. 와우. 오케이. 네, 세 타자 전부 뜬공 쳐내면서 네, 무난하게 맞고 내려왔습니다. 코스를 아. 타자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바깥쪽 낮은 데 꽂히는 네.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유리한 볼 카운트 해서 뜬공 나왔습니다. 자 이건 처리가 가능하죠. 오케이. 자 공 세 개로 간단하게 아웃 카운트 하나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김병근 투수. 유리한 승부를 했던 게 김병근 선수가 아웃트 낮은 코스를 박은 다음에 인코스에 빠른 볼을 네. 넣었어요. 아, 그래서 네. 눈에 잘 보이니까 쳤는데 볼이 밀려서 뜬공이 난 거죠. 그
그렇군요. 오! 우와! 네, 왠지 헛스윙 삼진 나올 그런 각입니다. 오우. 나이스! 오우. 자, 안전하게 잡고, 그렇죠! 유격수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번 이닝도 너무너무 쉽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우와. 방금은 객관적으로 인코스, 낮은 코스에 박히는 볼은 좀 손대기가 어려워요. 매우 쉽게 이렇게 타자들을 또 잡아 나갔거든요. 좀 더 힘을 빼고 던지자고 생각을 했고 맞춰 잡자, 힘만 들여서 던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던졌습니다. 김병근 투수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어! 번트! 번트! 득점 꺼냈습니다. 어! 번트! 번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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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록이 어떻죠? 타석에서? 일단 기록상은 3타수 3안타. 3타수 3안타. 진롱에서도 꾸준히 144, 5 정도 던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변화구는 한 130 초반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구는 144까지 기록을 한 바가 있어서 또 제구 위주의 투수다 보니까 승부를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피처인 것 같아요. 좌우의 코너를 이용한 피처가 정말 똑똑한. 아, 그거 되게 잘하잖아요. 저도 똑똑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 큰 타구를 하나 맞습니다. 네, 위기타가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상대 팀의 지금 타자가 4번 타자예요. 상대 팀 4번 타자 승부하고 있습니다. 주자는 1위에 있고 지금 아카운트는 두 개 올라가 있습니다. 약간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장타를 하나 맞았고, 그래서 이제 2루타를 하나 맞았고, 2루에 있던 선수가 또 3루까지 갔습니다. 선수가 볼을 빠뜨리면서 3루까지 그 득점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잘 승부를 해야겠죠. 되게 긴장될 것 같아요, 3루 주자였으면. 그렇죠. 독립리그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마음가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허투루 승부하고 플레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결정으로 또 바깥쪽에 꽉 찬 공! 빵! 지금은 굉장히 묵직하고 힘 있는 볼을 던져줬습니다. 네. 우와. 와, 멋있다. 자꾸 확인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양팀 9대9로 우승부를 이뤘지만 진짜로 뜨거운 경기였어요. 어땠어요? 또 한 번 다시 보러 오고 싶어요. 오빠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게 너무 설레고. 네, 좋은 경기였습니다. 다시 또 보러 오자고요. 네, 같이.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다시. 좋아요, 구독. 다시. 안녕. 안녕.